스타트업 분들이 가장 신경을 쓸 그리고 고려해야 될 팩터가 세 가지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비용, 익스펜스 부분인데요. 일단 비용 부분에서 리즈너블 해야 되고 뭐 어이없이 비용이 많이 청구되면 회사 스타트업의 규모가 있는데 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특허에 목숨 걸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일단 리즈너블한 뭐 이해가 뭐 리즈너블한 익스펜스가 측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버짓 컨스트레인트해서 어느 정도까지 맥시멈 이제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쓸 수 있다 이 정도 고려가 돼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스타트업 특허 분들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실성이 강한 발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를 흐름을 딱 타서 그때 특허를 받아서 많이 제품을 팔고 만약에 이미테이션이 나왔을 때 그때 딱 강하게 권리 실현을 해서 이미테이션을 막을 수 있도록 시간적인 그 실성이 있는 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빠른 특허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절차를 진행시켜서 특허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피드 측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퀄리티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 현재 미국 특허, 한국 특허, 미국 특허 그렇지만 거의 무효가 되는 확률이 한 절반 이상이에요. 소송에 들어가면. 그렇게 무효가 된다는 것은 특허를 내놔도 이미테이션이 나왔을 때 그 특허를 이용해서 이미테이션을 막으려고 하면 특허가 무효가 돼버리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특허 출원 과정에서 명세서 작성에 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심사관이 발견했어야 되는 부분에서 심사관이 실수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세서의 퀄리티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높여서 필요할 때 권리 실현, enforceability 그 권리 실현 할 수 있는 강한 특허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테이션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넓은 권리 범위에 가진 특허를 획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펜스, 스피드, 퀄리티 부분에서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다른 어토니들과 논의해서 전략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 정리해놓은 전략을 바탕으로 전략을 일단 세워보고 그 전략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전략이 과연 유효한 전략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미국에서 나름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는 스타트업들의 특허를 저희가 한번 다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서 미국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특허가 언제 출원이 됐고 어떤 서류가 들어갔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등록이 됐는지를 다 검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일단 이제 유명한 뭐 포브스나 뭐 테크크런치 이런 슬레이트 같은 인터넷 미디어나 이제 잡지 등에서 성공적으로 런칭을 해서 사업 운영하고 있는 그 스타트업들을 골라봤고요. 이런 뭐 네스트, 스냅챗, 리트비, 핏핏 같은 많은 스타트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허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다 검색을 했고요. 그 특허를 통해서 저희 전략이 과연 맞는지 얘네들도 우리가 세운 전략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 결과 거의 한 80% 정도는 저희 예상대로 미국에서 스타트업들의 유용한 제도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개를 드리면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특허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장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나 뭐 건조한 변호사들은 뭐 특허를 내야 일단 뭐 돈을 버니까 특허를 무조건 내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특허를 안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 특허를 내게 되면 여기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완전히 이제 반대죠. 그냥 노하우 특허를 내지 않고 노하우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뭐 일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공개가 되기 때문에 1년 반이 지나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특징이 다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서 비밀 유지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뭐 노하우로 하게 되면 이제
비밀 유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미테이션이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죠. 이제 특허가 없으니까 걔네를 막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라이센싱 계약도 사실 불가능하게 됩니다. 라이센싱을 할 객체 자체가 없으니까요. 반면에 이제 특허를 내게 되면 반대죠. 그냥 장점은 이제 이미테이션 나왔을 때 이미테이션을 저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라이센싱 계약도 해서 뭐 우리들의 제품을 우리만 팔 게 아니라 뭐 라이센싱을 통해서 외주를 주던가, 너네가 할 만큼 해봐, 대신에 로열티를 줘,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대신에 단점이 이제 비용과 저희의 기술들이 대중에 공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워싱턴 DC에 머물 때 한인분 중에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같은 제가 이제 컨택을 해서 특허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아, 그분 제품이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건가? 이온이라고 해서 시계인데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구슬이 이렇게 돌아가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뭐 시계를 안 보고 이렇게 만져서 시간을 알 수 있는 제품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아마 그 킥스타트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제품도 많이 팔리고,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그분을 연락해서 특허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특허는 그냥 내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특허를 내지 않은 이유는 사실 자신의 제품에는 특허를 낼 만한 특별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부분이나 이런 게 없고, 사실 뭐 디자인이고 그리고 돌아가는 부분은 뭐 하나의 그냥 베리에이션일 뿐이고 그냥 유니크한 뭐 진보성이나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특허를 내지 않으셨대요. 그럼 대신에 우리는 그 비용을 가지고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것에 투자를 했다 해서 특허를 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신에 그분과 여기 한국에 계신 분들의 차이는, 물론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이미테이션이 나와도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경우에 어려움이 있죠. 지리적으로 떨어지고, 뭐 그분은 사실 한국어보단 영어가 편하신 분이에요. 저희는 이제 본인 스스로도 뭐 제재를 가하거나 협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테이션이 출연하는 경우에. 뭐 아직까지는 출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움으로 그분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특허를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노하우도 하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마케팅이나 다른 개발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특허를 내기로 결정을 했다, 특허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을 만한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이렇게 변리사나 이제 변호사들한테 비싼 돈을 주면서 특허를 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자, 우리도 공부하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강의들도 몇 번 본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세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권리범의 해석이나 나중에 분쟁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고도의 정제된 청구항만이 살아나와서 실제 권리가 실행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제 처음에는 비용이 싸요. 근데 출원을 했는데 이게 등록은 됐어요. 등록은 됐는데 따져보니까 뭐 별로 권리가 없고 휴지 조각이고, 결국 그렇지만 이제 변리사 비용은 아꼈다고 하더라도 그 관람료나 특허청 심사청구료, 등록료 같은 경우에만 그런 비용을 오히려 낭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대리인을 선정해서 믿을 만한 대리인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게 사실 제가
미국 특허 출원하는 데 있어서 50%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뭐 달성을 하셨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제 스스로는 믿을 만한 대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약에 저희를 안 쓰신다면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겠냐 하면, 중요한 거는 이제 실질적인 통신이 잘 돼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미국 로펌이라 그래도 제대로 된 로펌인 경우에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정도는 다 하는 스태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언어적으로 어려워서 우리가 통신이 뭐 이메일 상에 답변을 잘 못해준다, 이런 거는 이제 얘기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요즘 세상에. 그리고 이제 리즈너블 서비스 피,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마이크로 엔티티 같은 이제 스타트업은 당연히 서비스 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기준을 스타트업에도 적용하는 경우는 좀 이제 리즈너블하지 않은 경우죠. 모든 로펌이 제가 봤을 때 워싱턴 DC에 웬만 괜찮은 로펌은 다 이런 가격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얼 워킹 그룹이 중요한 게, 실제로 업무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름은 굉장히 멋있어요. 로펌 이름은 외국 사람 이름인데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뭐 저기 한인타운에 있는 변호사 자격증 따신 분이나 스태프분들이 몇 명 모여서 이름 빌린 다음에 한국에 이제 가서는, 아, 우리의 로펌이 이렇게 크고 외국 뛰어난 특허 변호사들이 있는 로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가격은 쌉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이 보시기에는 미국 로펌인데 이렇게 뛰어난 특허 변호사도 있고 가격이 싸? 요거를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직접 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무소들은 아무래도 소문이 나기 마련이니까 이름 그 간판 및 이름 올라가 있는 변호사 이름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실제로 일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태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스태프들 요즘에 특히 외국 클라이언트랑 일할 때가 가장 중요한 경우가, 스태프들도 바이랭글의 그 한국어, 영어가 모두 잘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미국에도 재미교포가 많고 이제 2세들, 3세들도 많기 때문에 한글 읽고 쓰는 거는 다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이제 로펌들은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이제 읽고 쓰는 것도 잘 되는 스태프들이 다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로펌의 이제 레퓨테이션, 명성이나 과연 그 로펌이 과연 연구하고 계속 교육 활동도 하는 로펌인지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특허 관련해서는 굉장히 새로운 제도가 많이 나와요. 그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미국 특허청은 그럴 능력도 있고 자금도 있고 파워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새로운 시도들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제도에서 많이 인식을 하고 많이 그런 거를 활용하는 로펌인가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위치적 특성도 중요합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는 인터뷰의 활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 미국 특허청에서 두 블럭 밖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인터뷰를 하고 심사관들과 어떤 것을 더하면 등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일단 인터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멀리 있는 로펌들은 특허청까지 가는 시간도 일한 시간으로 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를 비롯한 몇몇 로펌들은 특허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뭐 문 열고 나가서 뭐 다섯 걸음 가면 특허청인데, 거기에 대해서 비용은 더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로펌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다양한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한 클라이언트가 바빠진다고 굉장히 로펌들이 바빠져서 일을 못할 지경이 되면 안 되고, 골고루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뭐 한 클라이언트가 바빠도 다른 클라이언트는 좀 하고 하는 식으로, 아니면 한 클라이언트가 조금 어려워도 다른 클라이언트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밸런스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그 미국 대리인을 선정하신다면 아마 크게 잘못된 대리인을 선택하는 경우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믿을 만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게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측면을 몇 가지 고려해 보시면, 아마 이제 이거는 특허는 아무래도 그 청구왕 자체가 특허고, 청구왕 자체가 발명이기 때문에 거의 청구왕이 특허에 있어서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요 클레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변리사나 이제 다른 전문인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만, 이제 대략적인 부분만 중요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 요즘 추세는 실제 제품에 굉장히 유사한 특허 청구왕으로 출원을 하는 것이 미국 특허 출원의 추세입니다. 픽처 클레임이라고 할 정도로 클레임만 봐도 제품이 상상되는 그런 구체적인 클레임을 가져가는 것이 추세고요. 예전에는 청구왕, 한국도 아직 그런 트렌드인 것 같아요. 청구왕이랑 굉장히 넓게 잡은 다음에 이제 이항사항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 각도로 등록을 시도하는 그런 전략이 일반적이었는데, 미국은 몇 년 전에 이제 패스토 판례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 미국은 판례법 구조이기 때문에 법조문보다는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스토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나와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균등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등록받은 특허인 경우에도 균등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권리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패스토 판례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맨 처음에 출원을 했어요. 넓은 범위로. 그런데 거절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선행 기술이 실제 제품은 요만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등록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요만큼 줄였기 때문에 요렇게 균등론을 적용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예 금지가 됩니다. 여기로 아예 고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아예 요렇게 넓게 균등론을 적용받는 것을 못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실제 제품에 맞게 진짜 우리 제품만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클레임을 작성해서 이렇게 확장 해석이 제한되는 위험을 방지하자 해서 이렇게 픽처 클레임, 실제 제품과 유사한 권리 범위를 가지는 조금 좁지만 확실하게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할 건데, 대신에 이렇게 작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더 필요하잖아요, 사실. 이미테이션 같은 경우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하는 경우에는 이 CCL을 다양화합니다. 그래서 클레임을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뭐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클레임을 여러 개를, 독립항을 여러 개를 해서 이렇게 작성해 놓은 다음에, 작지만 여러 가지 클레임을 다 등록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 거에서 줄인 게 아니고 작은 거 여러 개로 나갔기 때문에, 작은 것들을 청구했기 때문에 등록이 조금 쉽고, 대신에 우리가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줄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러한 이미테이션도 잡을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촘촘하게 해서 이거 권리 범위, 결과적으로 큰 권리 범위를 가질 수 있는 특징, 그러한 장점도 있고, 두 번째 장점은 미국에서는 명세서상에 적었는데 클레임화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 존슨 앤 존슨 판례가 예전에 2002년에 나온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PCB를 제조하는데 뭐 알루미늄도 사용할 수 있고 스테인리스 스틸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세서상에 기재를 했는데, 권리 범위에는 알루미늄만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판례상으로 너네가 스테인리스 스틸을 안 적었으니까 그거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 애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를 적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있고 클레임을 안 시켰다. 그럼 요거를 실시한 애는 당연히 침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실시애들을 포함하는 클레임 작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실제 특허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리틀빗이라고 이제 전자 회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스타트업 기업인데 요 특허 번호입니다. 이 특허 출원 중인데 이 리틀빗의 특허를 보아도 이 도면이 거의 실제 제품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도면을 게시하고 요 클레임 봐서도 클레임 이 정도면 굉장히 옛날 같으면 굉장히 아 클레임 진짜 너무 길게 썼다 걸려가면 너무 좁다 할 텐데 요즘 추세는 실제 제품과 비슷하게 가져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 제품을 묘사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리틀빗도 하나 예고 두 번째로 이제 핏빛 요 경우에도 이렇게 총광이 굉장히 됩니다. 거의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죠. 거의 모든 특징을 적어놨기 때문에 원리 범위는 좁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제품에 굉장히 유사하게 원리를 가져간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패스트 팔레 같이 이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제품처럼 작지만 실제 제품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원리 범위를 가져간 것이고요. 대신에 이 특허를 검색해보니까 도면이 50개가 있었습니다. 보통 특허 출원은 도면이 한 15개에서 많아야 20개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50개가 있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권리 범위를 작게 한 1항을 청구를 했지만 도면을 50개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작지만 여러 개의 촘촘한 특허 권리 범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략 이런 저희가 아까 제시드린 것과 같은 전략을 썼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이 이게 예. 어떤 권리 범위에 포함이 되죠? 예, 도면을 많이 넣었다는 것은 이게 사실 아직 특허 출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CA 출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세서 상에 기존 명세서 상에 있는 내용을 이 특허가 등록되거나 아니면은 죽는 경우가 있는데 요 등록되거나 죽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는 시의 출원이 가능합니다. 시의 출원이라고 하면 이 명세서 상에 포함된 내용을 얼마든지 가져서 청구항으로 작성을 해서 새로운 출원을 나가는 거예요. 그 우선일은 요 명세서를 출원한 날로 인정이 됩니다. 요것처럼 요 도면을 50개를 넣어놓으면요 50개 다양한 실시애를 넣어놨다는 얘기는 이 특허를 진행시키면서 시장 상황을 본 다음에 우리 제품이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을 시켰다 아니면 저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을 시켰다 하면 그 베리에이션을 시킨 그 변형된 예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50개의 도면 중에서 필요한 걸 꺼내서 시의 출원과 함께 새로운 청구항을 작성해서 권리 범위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많은 실시애를 넣어놓고 우리가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얘기는 도면 자체로는 예, 도면 자체로는 안 됩니다. 예,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50개의 도면을 넣어놓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우선일 선정할 때 도면이 우선일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 우선일은 이 맨 처음에 특허 출원을 한 날이 우선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도면을 50개를 안 넣어놨는데 우리 제품이 바뀌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더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만약에 도면을 우리가 최초 출원에 포함시켜 놓은 도면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없었어요. 한 10개밖에 안 넣어놨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출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뭐 이게 1월 1일 이게 7월 1일 되면 예 여기에 대해서는 7월 1일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근데 여기 넣어놨고 여기서 꺼내서 CA로 갔으면 우리가 1월 1일로 우선일이 인정이 됩니다.
요 인스타빗처럼 이렇게 수경을 통해서 심박수를 측정하는 이런 특허 출원에 대해서도 도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제 제품보다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이죠. 실제 구체적으로 적고 이런 청구 범위에 이제 이게 리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요소들도 모든 요소를 거의 집어넣어서 실제 제품과 거의 유사한 클레임을 가져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항에 대한 내용은 한 그 이제 작은 범위지만 빨리 등록 그리고 확실하게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CCL을 포함하는 다양한 청구항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두 가지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뭐 특허 출원을 막 10개, 20개 해가지고 그 중에서 골라가지겠다. 이런 전략이 맞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당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차라리 하나를 하면서 여러 개 CCL도 놓고 거기에 다각화하실 수 있는 이렇게 촘촘한 권리를 형성하실 수 있는 클레임 작성 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스타트업들도 이렇게 미국 스타트업들도 그런 전략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비용과 뭐 퀄리티와 스피드 모든 측면에 적용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리비전 과정을 추천을 합니다. 리비전이라고 하면은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출원하실 때 먼저 아마 여기 한국 출원을 먼저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출원을 가실 겁니다. 여기는 이제 PCT 출원이 되실 수도 있고 다리 조여로 출원이 되실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기초적으로 한국 출원을 기초로 미국 특허도 진출을 하실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출원돼서 권역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권역문을 가지고 미국 특허 출원 명세서를 준비해서 아마 출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 일반적으로 하실 그 프로세스인 것 같은데 번역문의 퀄리티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그렇게 완벽한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번역을 잘 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미국 특허 그 랭귀지에 맞게 번역을 하신 분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번역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제로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게 그리고 매끄럽게 해석이 되도록 번역은 잘 하시는데 특허 명세서는 명세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한국 명세서도 그냥 말하는 거랑 이제 평서문이랑은 약간 문장 형식이나 특히나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영어 번역이랑은 조금 틀려요. 그러면서도 용어에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냥 쓰는 용어인데 미국 나중에 소송에 들어가서 권리 범위 해석을 할 때는 굉장히 한정되는 용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하게 쓰시는 실수들이 뭐 인벤션이란 단어를 쓰시는데 뭐 별명이란 단어는 명세서상에 수없이 나오죠. 사실 인벤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 인벤션이란 단어로 인해서 권리 범위에 축소 해석된 판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알 수가 없죠, 사실상. 그리고 뭐 스페시픽 뭐 특정한 뭐 물질을 넣는다 했는데 스페시픽도 사실 쓰지 않아요. 요것처럼 굉장히 흔하게 쓰는 단어인데 미국 특허 출원 명세서에는 쓰지 않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번역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미국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미나와 뭐 심사관들과의 세미나를 할 때도 있고 다른 이제 특허 변호사 협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도 있어서 그런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되는데 그게 여기까지 넘어오기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리비전이라는 프로세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비전이라는 말은 번역된 번역문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러한 잘못된 표현, 사소하지만 잘못된 표현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치는 작업을 리비전이라고 하는데요. 풀 리비전 사실 이제
싼 가격은 아닙니다. 명세서 분량이나 기술 분야에 따라서 틀린데 2,000불에서 한 4,000불 정도가 서비스피로 나가게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 저도 많이 봤는데 단지 번역이 잘못돼서 뭐 번역 잘못된 건 아니지만 뭐 이러한 용어를 쓰지 못해서 좋은 특허가 그 가치가 굉장히 낮아진다던가 아니면은 명세서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만 이유로 112 rejection이라는 것은 이제 명세상 이제 포멀리티 형식이 맞지 않다는 것인데 문법은 맞아도 특허 출원 명세서 형식에 맞지 않다는 것인데 이런 거절 이유가 나와버리면 뭐 거절 이유 한번 대응하는데 뭐 못해도 1,500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비용은 사실 그 큰 비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재불비에 대한 거절 이유도 방지할 수 있고 혹시나 이제 금반원이라고 해서 이런 거나 이제 줄인 패스트 판례도 금반원 판례나 하나의 일종이에요. 이처럼 권리 범위를 줄여놓고 나중에 줄이게 돼서 권리 범위 균등론의 확장 해석을 못하게 되는 문제점도 미리 방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절 이유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니까 전 실질적으로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특허는 강력한 특허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요 정도지만 뭐 최소한 5,000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비전 프로세스를 활용하시는 게 처음에는 아마 비용이 좀 부담은 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작은 기업분들은 특히나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명세서의 퀄리티, 미국 명세서의 퀄리티를 판단하실 수 있는 조금은 그 경험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요 비용 투자해서 강한 특허를 만드는 게 오히려 나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리비전을 굉장히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용 측면에서 조금 많이 도움을 되시는 부분은 2013년 3월 19일부터 마이크로 엔티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냥 엔티티, 그러니까 큰 기업들, 그러면서 스몰 엔티티, 작은 중소기업들 해서 큰 기업의 가격이 뭐 100불이면 스몰 엔티티는 50불에 해주는 50불로 할인해주는 프로세스까지만 있었는데 작년 3월부터 마이크로 엔티티가 생기면서 거기서 또다시 50불을 할인을 해주는 이제 요건 이제 감남료에 대한 미국 특허청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이크로 엔티티가 인정이 되면 75% 감남료가 할인이 되죠. 일부 이게 작년에 생겼지만 아직 많이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로펌들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엔티티가 됨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한테 추천을 하지 못해서 그 스몰 엔티티 가격 그러니까 뭐 한 두 배죠. 두 배의 관람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엔티티가 되시려면 스타트업 분들은 대부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스몰 엔티티 이거는 아마 뭐 기업 규모가 몇 명 이상의 종업원이고 이건 다 되실 거고 중요한 것은 작년에 인컴이 수입이 15만 불 미만 그러니까 이제 1억 5천인가요? 15만 불 미만이어야 됩니다. 수입이 그리고 이전에 4개 미만의 특허 출원을 진행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특허를 다른 뭐 큰 회사들의 라이센싱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근데 요건이 이렇게 요게 모든 요건이에요. 요것만 충족하면 되는데 요게 대해서 뭐 증명서를 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요게 이제 마이크로 엔티티 폼인데 요기에 대해서 제가 체크됩니다 체크하고 그냥 서명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뭐 얼마 작년에 얼마 벌었다 요걸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고 특허 4개 안 됐다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오케이 사인하고 내시면 됩니다. 미국 시스템이 이제 트러스트 베이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말하면 믿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대신에 이제 거짓말인 게 드러났다 그럼 이제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신용이 바닥에 떨어지고 일단 신용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는 다 믿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내면 우리가 마이크로 엔티티다 주장할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로 뭐 와이모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베이직 파일링키는 70불, 뭐 유틸리티 서치비는 150불 이것처럼 75% 할인을 받아서 특허 출원을 뭐
제작하신 분이 있고요. 그 특허청 비용은 400불밖에 안 됩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고속 심사까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400불 안에 끝낸 경우가 있어요. 대출 이면 달성한 거 같은데. 예. 저 적용 목표에서 얼마 벌었다라고. 예, 지금 기준은 이제 15만 불인데. 미국에서 마셔야. 아닙니다. 한국도 포함됩니다. 그 회사 자체의 이익금 순이. 저기 누적 매출이 아니면 1년 단위 매출인가요? 네, 1년 단위입니다. 요것은 이제 변동돼요. 그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미국 중간 소득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간 소득의 3배인데 지금 시점에는 이제 미국 중간 소득이 5만 몇백 불이기 때문에 15만 3천 불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매년 변하는데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겠죠. 뭐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또 활용하시는 것은 트랙원 우선심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트랙원 우선심사는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되고 그냥 돈을 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 원래는 4,000불인데 앞에처럼 마이크로 엔티티라는 75% 할인이 감면이 돼서 1,000불의 비용이 되는데 굉장히 장점은 굉장히 빨리 나와요. 그래서 특허가 정말 빨리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트랙원을 신청하셔서 특허를 굉장히 빨리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비용이랑 요 클레임 수가 독립한 4개 총 클레임 수 30개 미만이면 됩니다. 근데 보통 스타트업 분들의 특허 출원은 총광 수가 보통 30개가 안 넘죠. 그렇기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뭐 1년 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해본 결과 뭐 한 4개월, 3개월 정도면 특허가 벌써 나왔어요. 이 스냅챗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히스토리를 보니까 뭐 2012년 8월 8일에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랙원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OA가 한 번 나오고 신청하자마자 이틀 만에 심사가 개시돼서 OA가 나오고 12월 27일에 NOA, 등록 결정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원하고 4개월 만에 특허가 나온 셈이죠. 그리고 핏빛 같은 경우에도 예, 여기는 이제 3개월 만에 특허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스타트업 같은 스타트업의 제품들은 시의성이 굉장히 많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특허를 받고 빨리 벌레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랙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빨리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상적인 경우는 오피스 액션 맨 처음에 이제 거절일 통지서 한 마리 나온다고 봤을 때 거기까지 1년 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1년 반이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4개월 만에 끝내버려요. 대신에 요거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은 게 사실 뭐 미국 특허청에서 1년에 만 건까지만 받아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본 결과 뭐 12월까지도 한 7천 건 정도 됐고 만 건까지는 많이 아직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여유 있게 신청하셔도 될 것 같고 특히나 스타트업 저희가 아까 리스트에 뽑아본 스타트업 중에는 거의 80%가 이 트랙원 우선 심사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인터뷰 절차입니다. 인터뷰는 저희 사무소 같은 경우는 특허청이 이제 바로 옆이기 때문에 실제 면담 인터뷰를 수행해요.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서 심사관과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해서 특허를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등록받을 수 있도록 시도를 합니다. 그 인터뷰를 하게 되면 뭐 시간당 비용으로 볼 때는 500불에서 1000불 정도로 차지가 되는데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금발원의 원칙이 굉장히 크게 적용돼서 출원 과정 중에 내가 A라고 주장을 했는데 소송에서 A 프라임 네. 출원 과정에서 내가 우리 A다라고 했는데 소송에서 A 프라임이라고 한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말 바꾸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들은 뭐 한번 믿어주기 때문에
A라고 했어? 아, 너 A야. 근데 나중에 A'. 어, 이거는 하면은 네, 거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잘, 다른 주장까지 신뢰성 잊어버리는, 신뢰성을 잃게 되는 장점이, 단점이 있는데, 의견서상에서 프로세큐션, 그러니까 출원 절차가 길어지고 오피스 섹션 거절률가 많이 나오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덧붙여서 거절률을 극복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의도하진 않은 내용 그 의견서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나중에 소송 들어갔을 때, 권리 실행할 때 다들 이제 한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 그런 게 없어요.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인터뷰 썸머리라고 해가지고 그 실제로 심사관과의 대화 내 나눴던 내용은 여기 한 두세 줄로 정리가 끝나버립니다. 중요한 내용만 두세 줄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뭐 문서상으로 남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금반원에 뭐 말 바꾼다 뭐 이런 디스어드밴티지를 받게 되는 확률은 굉장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제가 실제로도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한국 심사관들하고 미국 심사관들이 틀린 게 미국 심사관들은 굉장히 페이버예요. 그러니까 특허를 어떻게든 간에 주려고 하는 측면이에요. 한국 심사관들은 인터뷰 신청하면은 왜 귀찮게 인터뷰 신청하냐, 그냥 뭐 하지, 의견서 내지, 왜 귀찮게,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한국에서 일할 때. 미국 심사관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전화할 때도 있어요. 인터뷰 할래? 또 이것만 고치면 특허 나오는데 너 할래 말래? 이렇게 실제로 전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한테 물어보죠. 아, 심사관이 이걸 제안하는데 하실 거냐고. 받아들이면 그냥 특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사관 인터뷰 썸머리에는 뭐 진보성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 합의가 됐다, 이 정도로만 나와요. 네, 심사관은 빨리 등록을 해서 다른 일을 하고 싶었겠죠. 아무튼 거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경력도 많고 실력이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랑 같이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친구는 인터뷰를 대면 인터뷰를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합니다. 그냥 아, 나 우리 거 잘 모르겠어. 네 어떻게 거절을 극복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하면 잘 모르겠다고. 심사관한테 아, 좋은 생각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한 세네 번 물어보니까 나중에 저도 놀랐어요. 심사관 얘기해줘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너 특징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정하면 될 것 같은데 어때? 그러면은 그냥 그럴까? 해가지고 그러면 등록이 됐어요. 실제로 저는 그 처음에 같이 갔을 때 이 친구가 굉장히 실력 있는 어떤이라고 그냥 들었는데 같이 가니까 너무 멍청한 티를 내가지고 당황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심사관이 알아서 다 해주고 그냥 등록해주고 실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썸머리는 그냥 말 그대로 신규성이 있다, 이 정도로만, 한 두 줄 정도로만 나와요. 그래서 인터뷰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빨리 특허를 받고 확실하게 특허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활용 제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네스트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 절차가 수행된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뭐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근데 3개월 만에 이제 등록 결정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터뷰 썸머리인데 굉장히 좀 길어 보이긴 해요. 길어 보이는데 실제로 읽어보면은 그냥 뭐 통상적인 얘기예요. 뭐 무슨 거절 이유가 나왔었고 어떻게 얘기를 했고, 근데 실질적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길긴 하지만 심사관도 뭐를 넣긴 넣어야 되니까 될 건데 뭐 여기 우리의 뭐 나중에 금방 적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만한 내용 들어있지 않았고요. 그 VMA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를 수행해서 인터뷰하고 3개월 만에 이제 등록 결정서가 나왔어요. 얘네도 보면은 뭐 이렇게 네 줄로 끝났는데 뭐 거절 이유가 있었고 뭐 어떤 얘기를 했고 그냥 합의가 됐다, 이 정도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금반원의 원칙이 크게 적용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주구장창 여러 가지 말을 의견서에 써서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인터뷰로 얘기하고 심사관과 이제 협상을 통해서 등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인터뷰는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했던 스타트업 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설명드린 건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믿을 만한 대리인을 선정하면 사실 다 알아서 다 해주긴 합니다. 모든 제도들을. 하지만 이제 변리사나 이제 다른 변호사들이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을 때 아, 요거 내가 아는 제도다. 그래서 요거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안하는 거다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오케이 하셔야 발명자 분들도 아마 마음 편하실 거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도 예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제도들만 일단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추가적인 이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제 이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오늘 발표 자료도 여기 이제 올릴 생각이에요. 여기 올리고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이나 한국 발명자들한테 도움이 될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블로그니까 여기 한 번씩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가 많이 미흡했지만 오늘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좋은 사업 많이 하셔서 성공도 많이 하시고 그만큼 또 특허출원 또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좋습니다. 같은 내용을 예.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고 등록된 거를 미국에 출원하면 등록이 될 확률이 높은가요? 예, 높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IP5라고 해서 한국, 뭐, 호주, 유럽, 일본, 중국, 이렇게,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특허 시장이 큰 나라들이 IP5라고 있는데, 그 나라끼리는 심사 결과가 다 공유가 돼요. 그래서 미국 심사관들도, 심사를 하다 보면, 그게 한국 특허 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을 해서 들어온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한번 결과를 봅니다. 이게 등록이 된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걔네도, 한국에서 등록된 거면 좀 등록이 될 만하니까 등록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오늘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PPH 제도라는 게 있어요. PPH 제도는 한국에서 등록이 되면 PPH 신청을 하면서 PCT로 해서 미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신청하는 검색해보시면 이제 나올 거예요. PPH 제도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 한 70% 정도 바로 등록이 되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각국 특허청 심사관들도 심사 결과를 공유를 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특허 등록을 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 예, 예. 직접 하면은 한국에서의 출원 기간이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빨라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예. 한국도 이제 우선 심사 신청하고 예. 그걸 가지고 예. 제 개인적으로는 보시면 아무래도 여기 계시는 곳이 한국이고 한국 변호사들이 사실 명세서를 권리 범위를 좀 잘 잡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미국 명세서를 작성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비쌉니다. 아무래도 저 미국 어토니들이 미국 패턴 어토니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풀 애플리케이션 드래프팅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못해도 한 7,000불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출원을 하시고 대신에 조금 좁은 걸릴 범위일지라도 빨리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한국에도 이제 우선 심사 절차가 있으니까 그걸 신청해서 빨리 등록을 받고 PPH 제도를 통해서 미국에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진입을 하시면 PPH 신청한 날로부터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는 1년 이내에 그냥 등록이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특허청에서는 한 90%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래도 한 70%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대리 글리브리가 질적이 잘못되는 경우에 PCT 나간다는 거죠. 한국의 대리자들이 작성했는데 예. 글리브리가 잘못 적어갔다. 예. 미국에 가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PCT를 이용해서 미국으로 진출하신다고 봤을 때 PCT 제도를 이용해서 미국에 이제
국내 단계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내셔널, 그냥 내셔널 페이지는 완전히 똑같아야 되고 권리범위까지 바이패스 출원을 하시게 되면은 권리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바뀌는 내용도 최초 출원 명세서에 대해서 뒷받침이 돼야 하겠죠. 신규사항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신규사항만 없다면 클레임을 얼마든지 바꿔서 들어가 미국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무슨 주장을 하시면서 만약에 한국에서 특허 등록이 거절됐는데 예. 그거는 이제 좀 어렵죠. 발명마다 틀리니까. 근데 꼭 한국에서 거절된다고 미국에서 거절되라는 법은 없죠. 근데 아무래도 한국 심사관들도 이유가 있어서 사실 거절시켰을 테니까 미국 심사관들도 아마 같은 이유를 쉽게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번에 그 국내 특허 등록이 됐는데요. 예. 가장 빨리 미국 특허를 내는 어떤 기준이 가장 빠릅니까? 예, 한국에 이미 등록이 되신 상태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PPH 절차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거의 확실합니다. 네, PCT 같은 것도 아 PCT를 해서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PPH를 신청하는 게 그게 이제 바로 할 수 있나요? 예, PCT 출원을 바로 하시고 미국 국내 단계 들어가면서 PCT, PPH를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PPH에 대한 내용도 오늘 뭐 담아서도 좋겠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담았는데 그러면 제가 다음 주쯤에 PPH 자료를 정리해서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음 주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어차피 다 있는데 저녁에 계시죠? 예.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이따가 저녁 식사하면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강 변호사님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지금 못하셨으면 이메일로 주셔도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다 강 변호사님 그 필터 프로세스가 내용이 굉장히 그 알찹니다. 저도 그 패턴 플러스를 이렇게 RSS 같은 걸 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물론 미국에서 뭐 출연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미국 변호사인데 뭐 한국말 조금 하는 그런 분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강 변호사님은 한국 변리사고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도 하면서 일도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신뢰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네, 저녁 시간에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시간이 지금 원래는 5시 반에 끝내려고 했는데 질문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커피 브레이크도 좀 약간 길게 가졌어가지고 마지막 시간이 그 정부지원사업 안내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김성진 연구원이 마지막 시간이 그 정부지원사업 안내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데 정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김성진 연구원이 얘기하는 그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데, 근데 그 개념만 잘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수를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트 커뮤니티 사무소의 김성진입니다. 원래 5시 반까지 끝나는 가면서 지금 시간이 45분쯤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판단받은 시간이 지금